이델리가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024 이델리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이건 이델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정재 국회의원의 축사, 기조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은 인구 감소는 부동산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의 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결혼과 연계된 제도를 전환하고 주거 문화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